그런 인공지능이 갖지 않은 것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능력을 기르면은 앞으로 행복할 거야. 삶이 재밌고 쉬운 거야. 사람의 능력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컴퓨터는 여기에 저장을 하면은 저장 공간이 차. 사람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은 뇌가 자라나지가 않아. 어렸을 때 한 서너 살 되면 거의 뇌가 다 지금처럼 돼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늘어나? 지식이 막 늘어나지. 그건 뭐냐면은 뇌 속에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막 얽힌 구조가 있어. 응? 그 구조에 변화가 생기는 거야. 구조 안에 새로운 게 더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의 놀라운 능력 중에 하나는 변화를 만들고 변화를 흡수하는 능력이야. 깨봉에서 보면 이미지로 보자. 이미지로 생각하자. 곱하기는? 그렇지. 그런 이미지를 딱 생각을 하면은 이해가 쉬워지지. 깨봉 수학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문제에서 답을 내기 위한 거는 좀 너무 시시한 거야. 물론 깨봉을 하면은 문제의 답을 빨리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아, 어떻게 하면 빠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수학 문제 하나 푸는 건 기계에다 맡겨도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것은 진짜 어려운 학문을 할 때 쉽게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만났을 때 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면서 엄마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러한 핵심을 빨리 파악을 해야 하잖아? 어떤 거든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한 거든지 아니면 이런 수학 어려운 문제를 풀든지 아니면 과학 문제를 풀든지 그런데 다 써먹을 수 있는 똑똑함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려면은 깨봉을 하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 깨봉 공부하면서 답을 맞췄다 안 맞췄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답 맞추는 것은 기계한테 시켜도 다 나와.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를 능력은 정말 수준 높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 수준 높은 거라는 것은 기계와 차별화된, 다시 말해 차별화한다는 건 기계가 갖지 않은 것을 내가 갖는다는 거야. 인공지능이 갖지 않은 것을 가져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런 능력을 기르면은 앞으로 행복할 거야. 삶이 재밌고 쉬운 거야. 지금은 벌써 인공지능이 발전해가지고 뭐 하는 방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써달라. 그러면 인공지능은 다 알아서 스텝 바이 스텝을 알아. 그러면 그 각 스텝에서 어떤 걸 사람이 제출해야 되냐, 그럼 다 나와. 그럼 사람은 노예가 되는 거야. 인공지능이 시킨 대로 다 하고 거기 결과를 인공지능한테 보고까지 해야 되는 거야. 비참하지.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 지배받는 사람 두 종류로 나누는 거야. 근데 지배를 받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야. 인공지능을 지배하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지배를 하려면 뭐 해야 돼?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능력. 무시, 변화, 관계를 보는 능력이 필요한 거야. 알겠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뭐야? 뭐라고 했어? 그렇지. 무조건 왜라고 그럼. 자꾸 혼내면 묻지 말고 그냥 자꾸 물어봐서 나중에 대답을 해주면 괜찮은데 절대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아. 그럼 더 이상 묻지는 말고 혼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리 그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아무리 저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도 그거를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면 돼. 저 선생님은 왜 저렇게 가르칠까? 분수할 때 무조건 왜 통분화라고 하지? 그러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면 사람이 아니야. 그건 기계야. 왜 통분화라고 하지? 뭐 그런 것을 스스로 이제 이해를 해가면 돼. 그러면 내 능력이 엄청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할 때 어? 나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면 돼. 어떻게? 왜? 라는 걸 물으면서. 알겠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여러분한테는.